김주현이 오른발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게 먼 쪽으로 흘러나왔고 박스 안쪽입니다. 뒤축 상트점 슈팅 다시 한번 들어와서 강의균 완주FC에게 결승전 첫 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득점이 취소가 됐죠. 네,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강현균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렇지만 아, 네. 득점 인정됐습니다. 결국에는 강현균의 득점이 네. 나오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주심이 직접 부심에게 가서 네. 득점 인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강현균이 기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가 네. 다시 한번 기뻐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갔던 강현균이었고요. 결국에 그 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주FC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말 이 박스 안쪽에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 세컨볼을 바탕으로 강현균의 기가 막힌 구속으로 향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이 코너킥에서 이어진 완주FC의 찬스,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헤딩으로 처음에 잘 끊어줬었고 네. 하지만 세컨볼에 한번 획득하고 뒤쪽으로 주고 아,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수비 맞고 나온 볼을 강현균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슈팅을 때리기 어려운 자세였는데 네. 강현균이 정말 발에 잘 맞췄습니다. 너무 바로 앞에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유태준 태클 피어냈습니다. 오랜만에 왼쪽 공간 뚫어냈습니다. 수비 앞에 달고 흔들어 봅니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찍습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직접 돌파를 하면서 백주환이 얻어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백주환이 흔들면서 들어가고 있었고 아, 네. 여기서 걸렸네요. 김하중 선수. 네. 반칙이었습니다. 김하중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백주환이 얻었기 때문에 둔촌중학교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키커는 김선율이 나섭니다. 아, 김선율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게 된다면 7경기 연속 득점이 네, 되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아직 하지만 결과는 몰라요. 한정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선율 갑니다! 골! 둔촌중학교 동점을 만듭니다. 김선율이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냈네요. 굉장히 대담하게 가운데로 찼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김선율은 슈팅에 자신감, 페널티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우, 네. 화살 세리머니까지 보여줬네요. 또 이번에 양궁에서 정말 좋은 여기 이어나갑니다. 완주FC 뒷공간에 내놨어요.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완주FC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도 강현균의 득점이 나왔어요! 아, 전반전과 이 후반전, 그리고 연장 전반까지 강현균의 효과는 완주FC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김주현이 중간에서 밀어주는 패스가 기가 막혔었고요. 왼발로 잘 밀어줬었고 강현균이 들어가는 움직임 수비를 따돌리고 네. 순간적으로 슈팅을 할 때 고개를 보세요. 고개를 반대편을 바라봤다가 니어포스트를 쪽으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강현균이었고요. 이 득점은 다시 한번 완주FC의 리드로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슈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디 찰지 안 알려주겠다라는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태준 골키퍼를 뚫어냈네요.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의 강현균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볼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진입 올려줍니다. 연결받았고 마무리 골! 들어갑니다. 둔촌중 다시 경기를 원점. 아, 이렇게 둔촌중학교가 다시 또 한 번에 균형을 맞춰냅니다. 아, 이번에도 김선율입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들고 있는데 네. 동료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주FC에 강현균이 있다면 둔촌중엔 김선율이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
패스를 잘 받아냈었고 네. 오른쪽에서 잘 버텨내면서 가운데로 전달 퍼스트 터치까지 좋았고 그대로 아, 네. 니어포스트 마무리 수비수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막기에는 좀 어렵게 공이 흘러갔고요. 네. 결국엔 김선율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2입니다. 김선율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결승전에도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네요. 수비가 막아섰고요. 다시 한번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해냅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김주환! 김주환! 골! 결국에 김주환이 다시 한번 완주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결국에는 김주환 오늘 많은 슈팅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장전 후반전에 앞서 나가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이제 팰리스 스코어 3대2가 됐습니다. 가장 재밌는 스코어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전후반 합쳐서 양팀 두 골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연장전 전반 후반전 연장전 후반 4분까지 벌써 세 골이 나왔어요. 거의 15분 만에 세 골이 네. 나왔고 아 김주환 선수가 여기서 접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잘 접었고 네. 니어포스트로 찰 수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빈 공간이 파포스트 쪽으로 차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니어포스트 포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니어포스트로 찼더라면 골키퍼에게 막힐 수 있는 각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골키퍼 다리 사이를 노렸어야 됐는데 그건 약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센스 있게 파포스트 쪽으로 잘 찾았죠. 완전히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